미국의 신용평가사 피치가 어제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했습니다. 피치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 채무 부담 증가 등이 이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JP모건 체이스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은 신용등급 하향이 궁극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약 새벽 4시에 나온 발언인데요. 다이먼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차입 비용을 결정하는 것은 신용평가사가 아니라 시장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이먼은 그러면서도 우스꽝스러운 일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미국과 미국의 군사 병역에 기대는 캐나다가 미국보다도 높은 신용등급을 받았다는 게 그 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번영한 나라고 가장 안전한 국가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한국 신용평가가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주로 미국의 사무용 건물에 쏠리고 있고 후순위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손실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을 한 건데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국내 증권사 28곳의 해외 부동산 투자 잔액이 13조 7천억 원으로 증권사 자기 자본의 약 18%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신용평가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매각 관련 위험이라면서 오피스를 포함한 부동산 자산은 투자 규모가 크고 환가성이 낮아서 원하는 시기에 희망 가격으로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다 장중에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자산 가치 하락 등이 가격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관련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SM 엔터테인먼트가 경영권 분쟁 이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SM 엔터는 이번에 2,398억 원의 매출과 35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에스파의 신보가 더블 밀리언셀러에 올랐고 NCT 드림의 월드투어가 이익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철혁 SM 엔터 대표는 실적 발표와 별개로 또 CEO 메시지도 함께 공개를 했는데요. SM 3.0의 핵심이었던 멀티 제작 센터 인력이 늘어나서 사업 규모는 더욱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내년 1분기에는 또 신인 걸그룹과 버추얼 아티스트 나이비스도 함께 출격을 하는데요. 함께 오늘 시장 영향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수급별 매수 상황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국내 최대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이 그동안 증시에서 소외받았던 일명 바닥주를 집중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1일 장 마감 이후에 이러한 공시를 냈는데 일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들의 지분을 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줄 하락하던 종목들을 오히려 저가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중 업황 둔화로 주가가 바닥을 찍었던 현대백화점의 지분율을 6.93%에서 8.15%대까지 올렸고요.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6.27%에서 7.32%까지 그리고 호텔신라는 9.42에서 9.92%까지 올렸습니다. SOIL의 이 지분율은 6.91에서 7.29%대까지 높였는데요. 또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고 평가받는 조선주도 사들였습니다. 장기 투자를 주로 하는 국민연금은 향후 실적 개선이 뚜렷해 보이는 종목을 중점적으로 사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